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한 달락씩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맨 처음 책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그의 행적과 가르치심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인간 저자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로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법적으로는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족보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게 되고 새로운 왕국의 왕,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지,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족보는 14대씩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 전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입니다. 14대마다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 이후 14대 만에 왕정이 시작되었고 다윗 왕부터 14대 만에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후 14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그의 역사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족보는 당시 관습에 따라 남자의 혈통을 따르는 부계 중심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모두 4명의 여성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그 4명인데요.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력이 독특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성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시부인 유다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자 창녀로 변장하여 시부를 속이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리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정복 당시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사람인데 그 직업이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충성스런 부하로서 자기의 아내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바세바인데 성경은 그녀의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름으로써 우리아를 위한 작은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스런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였지만 결국 온 이방 땅에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또한 수치스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도 덮어주시는 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나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비천하며 죄로 얼룩진 인생도 그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행복과 사랑을 맛보며 살게 해 주소서.